자, 정치 비하인드 부산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이준호 부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지현 시의원 함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프로그램 타이틀 바뀌고는 처음 모십니다. 두 분 좀 각자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정구에서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네. 와, 금정구 바라기, 금정구 사랑꾼, 금정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많이 하신다고 하더니 수식어가 많이 붙었네요. 함께 합을 맞춰서 방송도 왕왕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네. 네, 부산 지역 방송에서 두 분이 함께 패널로 출연하는 프로그램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와 네. 그리고 여기 한 번씩 불러주시기 때문에 두 개네요. 그렇군요. 이 의원님께서는요? 네, 뭐 또 따로 나가는 것도 있죠. 우선은 뭐 같이 하는 건 이거 두 개.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씩 불러줘가지고 네. 같이 했던 적도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 의원님들은 어떤지 궁금한데 직접 당사자는 아니어도 이래저래 좀 시즌을 앞두고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엔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당사자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금정의 백종원 후보님이랑 네. 또 워낙 막역하게 이 정치 동행을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선거보다도 더 바쁘게 좀 이렇게 서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금정 같은 경우는 어제 경선이 끝났어요. 네.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또 경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또 더 바빠질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비례대표다 보니 부산시 전체가 지역구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후보가 거의 다 윤곽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29일에 이제 선거구획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정해지고 나면 선거 운동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네. 필요하실 때마다 저를 부르시지 않으실까?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뭐 줄서기 그다음에 뭐 들러리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정치적 동반자 개념으로 봐야죠. 이제 뭐 총선 때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또 국회의원을 밀어드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선 때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을 좀 당겨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정치적 동반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줄서기, 뭐 개파 형성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올드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함께 가는 동반자 개념으로 또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 의원님은요? 뭐 저희는 정당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선거공학에서 제1 원칙이라고 하면 내 표는 늘리고 상대표는 없애고 하는 게 제일 원칙이니까 그 원칙에 의거해서 정당인으로서 함께 그 선거에 임하는 상황이니까 들러리나 네. 뭐 이렇게 줄을 선다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함께 싸워서 동반자.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측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각 당 분위기 좀 먼저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입니다. 벌집을 쑤신 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여기 적혀 있는데 네. 혁신의 진통일까 아니면 편가르기 공천 학살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마음이 아프네요. 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 당의 이야기보다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금의 공천을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이제 매주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심각하게 추이를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정치 초년생이고 그 청년이라는 입장까지도 조금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 시선에서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여러 선배님들께도 여쭤봤었어요. 네. 이 공천의 과정이 늘 이러했는지. 근데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국민들께서도 매일 반나절만 지나도 상황이 바뀌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계속 연이어서 탈당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하위 10%, 20%가 발표가 되었던 분들이 뭐 김주영, 뭐 박용진, 윤영찬, 설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익히 민주당에서 대표됐던 의원들이 많다라는 지점에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선이나 공천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이다 보니 이 내용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곳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전면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때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과의 전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 상황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임종석 전 의원 컷오프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폭풍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임종석이 갖는 의미 또 상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탈당이나 그리고 컷오프가 되는 의원님들의 그 상황을 보면 네. 민주당은 사실 계파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다양성이 상징인 정당이긴 합니다. 각 계파들의 존재를 인정해가면서 토론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던 정당이고 공존해왔던 정당인데 네. 동교동계, 뭐 이낙연 대표, 서른 의원, 뭐 김한정 그 제1부속실장, 그다음 친노에 뭐 김종민 의원이 있었고요. 네. SK 쪽에 이원욱, 김영주 부의장 계셨고 GT 계열의 이제 인재근, 그다음 기동민, 친문의 홍영표, 전해철, 윤영찬, 박광훈, 도종환, 노영민. 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하네요. 비명의 이제 박용진, 송갑석 이런 식으로 친명이 아닌 인사들에 대해서 컷오프나 이렇게 탈락한 의원님들을 보면 계파가 네. 굉장히 다양했고 그 안에서 하위 10% 20%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내용이 짙어오다가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셨잖아요. 그 친문 세력에서의 상징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컷오프가 되는 이 다양한 계파의 인사들의 정점을 찍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된 인사가 됐는데 임종석 실장의 컷오프가 결국은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이끌 정도가 됐고 컷오프가 발표가 났는데도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오후에 하시면서 네. 뭐 홍영표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 같이 가서 지지를 해준다는 등 그런 현장이 좀 또 보여지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계파에서의 그 갈등으로 좀 더 비춰질까 걱정은 되고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 상징성은 또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천이라는 평가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도 그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호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네이밍 그대로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런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천 과정대로 민주당의 네이밍을 새로 하면은 뭐 재명당. 이재명당. 네. 이 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잘 되려면은 뭐 국민의힘도 건전하게 가야 되고 민주당도 건전하게 잘 가야 서로가 잘 가야지 국가가 잘 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사당화돼 가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호재죠. 이제 과거 선거의 역사를 보면은 보수 정당이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속 대패를 반복했던 것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으로 이 계파를 나눠서 계속 갈등을 오래 빚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낙연 대표께서도 당을 만들어서 나가셨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또 계파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 상황이 놓였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때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총선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잠잠해요. 무음공천이라는 평과 더불어서 변화도 감동도 없다라는 평도 함께 있거든요.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평도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돌려막기 공천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우리가 뭐 스타들 있잖아요. 뭐 특히 장관급이라든지 뭐 또 대통령실에 아주 중량감이 있는 뭐 비서관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승리할 수 있는 지역, 박빙인 지역에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열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셨고 네. 또 얼마 전에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영등포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 는 모습도 보여줬고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공천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상황.
지금의 공천 상황에서 좀 네. 상대성을 많이 띄고 있는 거죠.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거대 양당 체제다 보니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평가하는 상대적인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하게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사상 같은 경우는 송숙희 전 여성특보 같은 경우께서는 삭발도 하시고 했어요. 지금도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드러나는 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탈당 러시로 이어지는 부분이나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다 보니 국민의힘의 공천 자체가 뭐 새로운 인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혁신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나 네.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다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 자체는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는 보이고 또 굉장히 좀 반사적으로 빠르게 리액션을 하는 분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마침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날 바로 우리들은 공개하겠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등 좀 네. 상대성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잘 부각이 될까라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선명하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네. 더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리스크 해소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전에 됐죠. 이미 과정을 지나쳤다. 네, 22년도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그 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대한 그 당내 내홍 1차 한 차례 있었고 23년도 1월 같은 경우는 나경원 위원장께서 이제 연판장이 돌려지는 상황도 벌어졌었어요. 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22년 23년도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데리고 오기 위한 그 안정될 수 있는 리스크 해소의 결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리더십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으니 내홍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대선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짙어지고 있던 내홍들이나 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던 것이 이 공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이 더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는 있으나 국민의힘도 같은 결과는 모두 지나쳐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또 지금까지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A+다. 감히 제가 학점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최고점이네요. 평론을 해본다면 A+다. 네. 저는 과거의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좀 오버랩된다. 과거 보수 정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네. 잣대기 정당 그리고 무리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다가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50석도 건지기 힘들다. 보수 정당이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라는 의원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천막 당사를 짓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보수 정당이 120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정체됐었고 김기현 체제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거의 30% 초반대를 벗어나질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무려 저번 주 지지율이 43.5%까지 올라가면서 민주당을 제쳤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이런 결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 학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원래 지방선거는 대통령 브랜드로 선거를 치는 거고 총선은 당대표 브랜드로 선거를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도 총선 결과도 매우 좋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뭐 공천 과정에서 그 현장에 직접 있었으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브랜드 자체가 화제성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고 네. 국민들께서도 호감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국민의힘의 어떠한 공천 리스크나 여러 리스크들을 가려주고 있다.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네.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네. 저도 정치를 벌써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정제되어 있는 분위기. 뭐 경호원들이 딱 가드를 그렇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동원된 이 당원들이 환호를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셨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고 그렇구나. 스케치 방법도 많이 달랐어요. 뭐 네. 셀카를 찍는다든지 뭐 정말 호떡을 사 먹는 것도 그냥 이 기성 관료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 브랜드가 분명히 총선에 국민들께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A 플러스다. 네. 네. 사실은 플러스 두 개 할 수 있으면 두 개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양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조사들이 나왔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160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60석 가능합니까? 저는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총선이 40일 남았고 네. 민주당에서도 이슈 파이팅을 잘하는 의원님들이 매우 많거든요. 특히나 공천이 다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이슈 파이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수 인사들이 이 진보 인사들에게 그런 이슈 파이팅 능력에서 많이 뒤처지는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160석은 사실은 너무 잡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신승으로 총선에서 여당이 근소치 승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물론 한 비대위원장은 입단속에 나서긴 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 서 의원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봐요. 40일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라서 후보가 다 결정이 되고 나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의 결집력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지금처럼 와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공천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잡음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공천 후폭풍이 가라앉고 나면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이슈로 또 상대를 하게 되겠죠. 지금 현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의 여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심판론에 대한 부분이나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가 명확하게 다 정해지고 정책과 그다음에 이슈로서 승부를 하게 될 때는 분명히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될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160석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현 지지율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시선을 돌리죠. 지역구가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의원님. 저는 부산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좀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봐요. 18석 중에. 네. 부산의 정치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네. 뭐 광역단체장 우리 시장님이 집권 여당이고요. 또 기초단체장 16분. 네. 그러니까 구청장 군수가 모조리 우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광역의원 또 이제 서 의원님이랑 또 다른 의원님 한 분 두 분을 제외하고는 또 선출직 의원님들은 모조리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 현상에서도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어느 정당을 지원해주고 계시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PK에서 국민의힘이 52, 민주당이 30이에요. 20%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뭐 특정 한두 군데 지역 말고는 집권 여당이 좀 많이 유리한 판세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서 의원님은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선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끌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낙동강 벨트 그리고 한강 벨트 이렇게 좀 스티커 메시지가 될 수 있게끔 선거 구획을 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승부를 다 걸
했다라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음은 분명한데 다만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전재수 의원님이나 박재우 의원님이나 그리고 우리 최인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낙동강 벨트 권에서 현역으로서 성과도 내고 있고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굉장히 강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현역들의 그 능력 평가는 결국 주민들이 해주시는 부분이니까요. 당 지지율하고는 또 별도로 그 인물의 경쟁력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현역들의 수성이 좀 관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험지라고 되어 있는 만큼 단수공천으로 해서 조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이전부터 후보가 결정이 돼서 선거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선거운동의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던 만큼 최선을 다한 그 지역과의 호흡이 좀 이번 총선에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총선의 전반적인 이슈부터 부산 이슈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의미 또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의원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시작부터서도 사실은 국회 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정말 걷다가 넘어지셔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있으실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정권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꼭 승리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권의 성공이 또 국가의 이익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네.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번 시대 정신은 운동권의 저는 퇴출이라고 봐요. 사실은 2020년도 총선에는 국민들께서 지나치게 극우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걸러주시는 시대정신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너무 지나치게 극좌로 치우쳐져 있는 이분들이 걸러내는 그런 시대정신을 국민들께서 발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서 의원님이요? 네,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정책적인 부분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이 시대정신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대정신을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 최선진국들은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그리고 우리 민생 에 대한 부분의 챙김이 정말 절실합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고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정당에 좀 더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더불어민주당 서지현 부산시의원 또 국민의힘 이준호 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